포커스를 가게 됐어요. 핫걸처럼 수영할 거거든요? 비키니 입어도 돼? 말이 되는 소리는. 가자마자 비키니 입고 수영복을 다 입었는데 너무 창피하다 뭔가 지금. 정신 못 하는 게 궁금해졌거든요? 짜잔! 뭐야? 망했다. 다른 남자들이. 예브링입니다. 오늘은 강릉에 가는데요. 제가 또 강릉 개 많이 가잖아요. 3월인데 3번 갔거든요 벌써? 저희가 너무 막 돌아다니는 것도 안 좋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호캉스를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드디어 호캉스를 가게 되었어요. 나이스! 호캉스 가면은 숙소 고를 때 있잖아요. 뭐 제일 신경 쓰세요? 금액이요. 금액. 가성비 좋은지. 또 뭐 있죠? 시설. 주위에 뭐가 있는지. 아 주위 맞아. 놀 거 많은지가 진짜 중요하거든요. 너무 시골탱이 있으면은 가가지고 치킨 시켜먹는 것밖에 안 해. 그다음에 저는 바다를 좋아하기 때문에 오션뷰나 만약에 바다 없으면 강뷰 이런 거라도 하거든요. 아 그리고 함께 간 사람들. 일단 5번은 체크됐고요. 아 근데 지금 사람이 없어요 지금. 아 여기 떨어져. 여기 넣어주세요. 여기 둥둥 띄워줘야 돼. 갑자기 얘가 칫솔 놓고 왔다고 동생한테 받아오겠다고 늦어가지고요. 어쨌든 그런 유감적인 사건이 있었고. 하나 둘 택시 타고 10분이면 가요. 안녕하세요. 세인트 존스 호텔로 가주세요. 가는데 파는 것도 중요하잖아요. 맞죠? 알죠? 맞아요. 저 일단 가자마자 수영장 가야 되거든요. 가자마자 비키니 입고 개구미고서 바로 수영장으로 뛰어들어갈게요. 이거 보세요. 갑자기 뭐가 우뚝 서서 저거 뭐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가 갈 때였어요. Stop legend. 나 호텔 저렇게 겉에 회색인 거 처음 봤어. 나 되게 그래. 오 힙해. 우와 진짜 레전드 큰데? 여러분 도착했어요. 세인트 존스 대박. 전 이렇게 사랑하는 호텔 처음 봐요. 저희가 개강 브이로그에선 그렇게 막나이처럼 불었지만 원래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. 교양 있게 웃거든요 저희 되게. 우리 교양도 함께 듣는 사이야. 맞아. 교양 서민인데 아니야 그냥. 체크인 완료되셨고요. 중앙에 있는 가까운 엘리베이터 탑승하시고 이동하시면 되시고요. 감사합니다. 와 민지 바보 같아요. 대박 빡빡빡 진짜 박빵 넓다. 제가 있고요. 정말 룸투어를 해봅시다. 지금 짐이 좀 잔뜩 있는데 그런 점은 봐주시고요. 저희는 4인 룸으로 해서 이렇게. 지금 찍고 있어 저 오션뷰? 너무 예뻐. 대박이다. 우리 내일 최고. 여기서 일찍 일어나서 그거 하자. 그거? 체크리스트 했던 거. 거리 어때요 거리? 택시로? 10분도 안 걸리고. 10분도 안 걸리고 진짜 6,600원 나옴. 오션뷰 저기 지금 보이시죠? 와 파란 세상이다. 튀기노. 주변 놀 때도 많고 그리고 내부도 깔끔. 어 완전 깔끔. 아 가격에 대해서 여러분 또 궁금할 수 있으니까 슉. 이 호텔 여러분이 최저가로 구매하시면 이제 저가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니까 많이 사주세요. 이제 저희는 수영복을 갈아입고 두구두구 수영하러 가보겠습니다. 지금 수영복을 다 입었는데 민망히 뒤집었거든요. 아 정말 친구들 반응 너무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 등장할게요 지금부터. 네. 우와. 야 에바. 우와. 니네 앞에 못 쓰겠어 나는 그냥. 야 거울은 뭐야 너 레전드야. 짜잔. 우와. 아 너무한다. 왜 그래. 아 나 체인 때문에 옷 안 입고 싶어. 나 이렇게 입고 평범하면 안 될까? 야 친구들이 반응을 난리 부려서 정치 못하는 게 궁금해졌거든요. 그럼 지금 영통을 한번 걸어볼게요 제가. 아 몰라? 아 친구들 있으니까 제발 필터링해. 유튜브도 찍고 있으니까 제발 필터링해. 짜잔. 뭐였지? 터진 거 아니야? 네? 뭐야? 망했다. 다른 남자들이 대망했네. 예쁜 애에 비해 저를 했다. 그러면 이만 아, 수영하러 가볼게요. 아니야. 아, 나 끊지 마. 이렇게 호텔에서 그리고... 바로 갈 수 있어요. 1층으로. 우리 못 갔어요. 호텔 마냥.
야, 개 따뜻하다. 와, 이제 개 따뜻해. 아, 부끄러워요. 야, 너 눈 깜빡하지 마. 내 차가 뒤로 깜빡해. 좋습니다. 그게 약간 깜짝 좋아요. 자, 상대가 자연스럽게 웃는 걸 찍는 거. 그거 너만 할 수 있는 거잖아. 그거 니만 할 수 있는 거잖아. 야, 근데 너네 호텔에 있는 수영장 와봤냐? 아니야, 나 완전 for the first time 인 더 라이프야. 아마 저희 또래분들은 저희처럼 호텔에서 논 경험이 많이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는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은데 수영장까지 즐길 수 있어서 호텔 첫 도전은 세인트 존스에서 하시길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. 저희는 또 커플 비키니죠. 개 똑같이 생겼어. 아, 숨어줄게. 아니, 올라봐봐. 우리 커플 옷이 약간 위에 비슷한. 근데 안 돼. 야, 폭죽한다. 우와! 폭죽 타임. 저희 지금 심지어 수영복 입어서 배 나올까봐 밥 먹지도 못했거든요? 그래가지고 지금 개배고픈 상태예요. 나도 배고파요. 머리가 이렇게 됐어. 팬이에요. 오링차예요. 오링차. 오링차 만났어요. 우와, 신기하다. 인기쟁이네요. 수영장에서 짱 신나게 놀고서 저희가 지금 밥을 하나도 안 먹었어요. 무려 지금 8시 반인데 입장! 입장! 아, 저 주인이다. 어디? 여기 제일 길 줄까? 주인이? 여기는 1층에 있는 더그라운드라는 데고요. 여기 강아지도 같이 올 수 있는 호텔이어서 강아지들 막 돌아다니거든요. 보리 같이 생겼어. 아니야, 보리. 아니야? 보리는 두 다리잖아. 갈색 푸들 아니야? 멍청하게 생겼다, 보리가? 어, 멍청하게 생겼네. 아, 귀여워. 근데 이게 엄청 쬐끄맣네? 즐거운 시간 보내게 될 것 같고요. 음료 한 잔씩 드시면서 한잔하게 드셨으면 좋겠네요. 슈퍼스타 여우야 라는 곡. 저 뷰 좀 보세요, 여러분. 일어나자마자 깜짝 놀라버렸네. 근데 벌써 사람이 저렇게 있네? 여기 산책하면 너무 좋겠다. 아무튼 저희는 지금 일어났고요. 조식이나 좀 먹으러 가볼게요. 매도는 싱싱한데? 뭐 왔어? 나 원래 없는 거 먹은 거 아닌데. 아, 싱싱하다. 미라클 모닝이다. 저 뭔가 해외여행 온 거 같지 않냐? 막 바다 있고 조식 먹고 이랬다? 아침에 일어났는데 바다 있으면 뭐지, 여행 같지 않냐? 현실을 잊게 하잖아. 어, 그니까. 진짜 딱 이런 거. 내 현실은 내일 이유시지만? 내일이냐? 아, 미쳤네? 오늘 조식도 먹고 오션부도 보고 아침에 원래 진짜 부랴부랴 뜨나 이러면서 체크아웃 하는데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산책 중 여기야? 우리 어제 있었던데? 우리 있었던 데가 여기 어? 그러네? 손목인데? 천막 있어서 그랬나 봐. 여기 다른 데가 있나? 그렇구나. 위에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네. 진짜 휴양지 같아요. 무슨 보라카이? 코타키나발루?